두산 베어스는 최근 몇 년간 팀 내 FA 선수들을 대부분 잔류시키지 못했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모그룹의 재정난으로 인해 최근 팀 내 FA 선수 잔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번 2022 FA 시장의 두산 베어스는 팀 내 FA 선수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김재환, 박건우 선수. 김재환 선수는 잠실을 홈으로 사용하면서 40 홈런 이상을 기록하며 홈런왕을 차지했을 정도로 파괴력만큼은 KBO 탑급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두산은 김재환 선수가 이번 FA 시장에서 타팀으로 이적하게 된다면 홈런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양석한 선수밖에 없게 됩니다. 박건우 선수는 두산 베어스에서 구공주로 불리는 3인방 허경민, 정수빈 선수와 함께 두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허경민, 정수빈 선수는 지난 FA 계약에서 장기 계약을 했기에 박건우 선수가 구공주의 마지막 FA 선수입니다. 두산이 두 선수 모두 잔류시킨다면 가장 좋겠지만 두산 그룹의 재정난을 생각한다면 두 선수 모두를 잔류시키는 건 사실상 어려울 듯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두산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많은 팀들이 김재환, 박건우 두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의 예상 몸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크보파크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김재환 선수의 잔류에 힘쓸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박건우 선수도 두산에 꼭 필요한 선수이지만 현 FA 시장에서 박건우 선수의 몸값이 굉장히 치솟고 있기에 박건우 선수보다 파워와 득점권 타율이 좋은 김재환 선수의 잔류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만약 두산 베어스의 단장이라면 팀 내 FA 선수인 김재환, 박건우 선수 중 어느 선수의 잔류에 힘쓰시겠습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